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과정안 반 오늘 개강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만 뭐 과정안, 면접, 수업 나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2차 과목 하나하나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정안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 과정안은 제 그 과정안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샘플들을 보고 일단 암기할 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정안이 지금 뭐 이제 뭐 서울하고 평가원 지역하고 자체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이 조금 그 과정안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문제도 최근 한 1, 2년 안에 문제도 완전히 형식이 다르고 답안을 써야 되는 양식도 많이 다르고 이런데 그래도 과정안에 기본 틀이 있어요. 기본 틀이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하면 원래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정안 있잖아요. 그 과정안 기본 양식, 기본 틀을 하나 이제 좀 자세한 거, 굉장히 잘 된 양식을 가지고 하나를 샘플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된 요즘의 양식들 있잖아요. 요즘의 그런 그 과정안의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이따가 수업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옛날 거 틀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한 요즘 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틀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몇 가지 틀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그 틀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틀을 드립니다. 그 과정안 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과정안 지금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선생님들은 제가 드리는 틀을 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수 기관들 실제 현장에서 과정안을 만든 우수 과정안들을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거나 막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연간 계획, 월간, 주간, 일일 이렇게 세트로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필요한 만큼만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연간 맞춰서 월간, 그 다음에 주간 2주, 그 다음에 2주간 거를 이제 1일 계획해서 이렇게 교육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연안부터 시작해서 1안까지 쭉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시험 양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간부터 1일까지 가는 그런 과정안 샘플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요거 이제 과정안 수업은 총 이틀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내일 수업은 이제 기출분석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떤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전체적인 1일 계획안과 그 다음에 요즘 양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샘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내일은 좀 볼 거예요. 오늘은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2회차 수업이죠. 내일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과정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합격생 사례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합격생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합격생 사례들 중에서 좀 깔끔하게 잘 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첨삭해 놓은 것들 이런 사례들을 최근 걸로 2022 합격생, 2021 합격생 이렇게 해서 합격생이 만들어 놓은 샘플들 볼 거예요. 샘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합격생 샘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 합격생들이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지역별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로 또 이렇게 과정안 만든 양식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중에서 이제 집중되는 것은 첫 번째는 틀이에요. 틀. 사실 만능 틀이죠. 만능 틀인데 옛날 만능 틀, 그 다음에 최근의 만능 틀, 지역별로 양식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일단 틀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요즘 놀이 중심 기관의 교수학습 과정안 요거를 연안부터 시작해서 1안까지 보면 이제 머릿속에 아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공부하느라고 놀이 중심 교육기관에 취업해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유치원의 수업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정안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많은 합격생 사례들
그죠. 합격생 사례들을 제가 착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제 유아교육기관, 지금 잘하는 유치원의 그런, 그 과정안을, 진짜 시험 형식으로 고쳐놓은 답안 샘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보고 제가 드리는 문제,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문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 퀄리티 높은 문제들이잖아요. 제가, 작년, 뭐, 재작년 합격생들 있잖아요. 합격생들이 만든 그, 과정안도 다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너무 괜찮은 거죠. 거기 모범답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합격생들이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새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학교 수준 출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2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만 딱 들으시면 이제 과정화는 거의 뭐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실 텐데 그리고 첨삭반, 비첨삭반, 개인지도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비첨삭반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문제 해설을 해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가 첨삭하시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나가실 수 있고 첨삭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과정화를 만드셔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회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지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상황마다 다르죠. 그리고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 개인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시험 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정안에 대해서 이제 저랑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1회차, 2회차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너무 황당하고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은 그 공부 계획 스케줄, 공부 어떤 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요걸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기에는 그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1회차 저하고 개인지도를 해보고 2회차 받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수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업이 됐든 저랑 개인지도를 해보시면 이제 공부량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거죠.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랑 저한테 개인지도를 받는 거, 이 공부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량을 제가 딱딱 정해서 이렇게 과제로 부과해드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기에는 가장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2차 시험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에 임박해서다 이러면 방향을 완전히 잡아서 선생님들의 단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가지고 방향을 완전 틀어드리죠. 그러니까 완전 산으로 가고 있던 그 기차나 뭐 이런 거를 방향을 틀어서 목적지로 딱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기별로 개인 지도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적합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기에 개인 지도를 받으신다면 진짜 많은 양을 탁 해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해서 만약에 이제 개인 지도를 받으신다 이러면 과정안이 완전 달라지죠. 모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자, 딴 사람 과정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반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인강으로 들으시면은 나중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반은, 첨삭, 비첨삭, 개인 지도반, 요렇게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보시면 여기 최근 합격생들 과정한 샘플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수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해 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합격생하고 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이제 완성해 놓은 답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생이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그런 시험 진짜 시험처럼 실전 보고 보면서 써 놓은 답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것만 보셔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원 지역이든 서울 지역이든 뭐 자체 지역이든 간에 하여튼 지역 맞춤으로 과정안을 제가 선생님들께 해설도 해드리고 같이 또 개인 지도나 첨삭할 때는 또 그거에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드리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1차든 2차든 모든 과목에서 저랑 공부한 문제는 시험장에 가면 꼭 만나요. 꼭 만납니다. 그래서 1차든 2차든 지선쌤하고 같이 공부한 문제들은 시험장에 가면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비슷하면서도 훨씬 쉬운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 시험장에 가시면 대신에 지선쌤하고 공부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드리는 과제를 하면 철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짰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일 직강은 11월 25일, 11월 26일 이렇게 총 2회로 진행이 되고요. 직강 시간이 좀 변경이 됐어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원래는 저녁에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를 낮 시간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저한테 이제 첨삭도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게 이렇게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제 수업은 교재가 뭐 책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제 모든 과목들은 다 책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로 다 교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직강에 오시면 물론 출력도 해드리고 PDF 파일도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재는 자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왜 출력본도 옆에 놔두고 다른 페이지 이런 걸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태블릿도 놔두고 두 개로 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PDF 파일로 드립니다. 자, 뭐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전에 요번 1차 시험 어땠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번 1차 시험 기출만 열심히 기출 변형만 열심히 보고 갔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 딴 데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선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시험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늘 기출이 아닌 다른 부분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지문까지 그대로 나왔는데 2차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2차도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2차도 역시 저랑 공부하신 그런 유형이면은 시험에 뭐 넉넉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2차 시험에서도 계속 이렇게 적중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요번 1차만 적중이 아니라 제가 수험가에 나온 이래로는 1차든 2차든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 시리즈 홍보하기도 지금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나열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써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요약해서 또 써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적중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져 있던 일들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번 2차도 뭐 또 적중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 수업의 특징을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약해 놓은 거 보시면 일단은 제가 현장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요게 놀이 중심 최우수 기관들의 과정안이에요. 그래 이제 그 과정안을 보면은 놀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아니까 이 과정안이라는 것은 수업을 체계화시켜서 써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과정안을 쓸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 쓰는 거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바뀐 문제가 나면 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 서울은 2021 서울은 완전 백지 줬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서울은 네 칸 이렇게 나눠가지고 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옛날 걸로는 안 돼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평가원 유형도 작년 문제는 좀 선생님들이 많이 놀랬죠. 과정안, 뭐야 이게? 놀이 중심을 과정안으로 만든 거니까 옛날 걸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쓰면 감점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이제 잡아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이 작성한 과정안 사례들을 충분하게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추려왔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 사례, 그 다음에 최우수 놀이기관 사례, 뭐 이런 것들을 과정안을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최상급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죠.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전과 매우 유사한 두 문제, 요거를 첨삭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첨삭반 같은 경우에는 인강 뭐 그 직강 상관없이 하여튼 뭐 이메일이나 카페에 업로드 하셔도 되고 모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그냥 직접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체킹해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시간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학원에 오셔서 개인 지도를 받으셔도 되고, 줌에서 저랑 시간 약속하셔서 줌에서 개인 지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저랑 이렇게 문답식으로 제가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깨우쳐지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이라든가 작전 짜는 거죠. 작전을 같이 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저는 뭐 숨기고 자식도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계속 극상위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상위권 교수가 작전을 짜주면은 이거는 성공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전을 짜드리면은 그게 맞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극상위권 교수의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작전을 짜드릴 테니까 꼭 그렇죠. 저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시면은 그렇죠.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많이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딱 맞게 가실 수 있으니까 예. 뭐 첨삭반도 제 첨삭을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 특별히 이제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맘 먹고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이제 이 과정안이 지금 1차, 2차 이렇게 되는데, 실전 모고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진짜 뭐 그 시험처럼 딱 주고 그 자리에서 문제 풀고 이런 게 가능한데, 요 이제 강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진짜 처음 해봐요. 이런 선생님은 그래 1차 지도합시다 이래갖고 뭐 멀고나게 있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상담을 좀 할 거예요. 정말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면 상담을 좀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좀 드릴 거예요. 드린 다음에 이제 1차 개인 지도 과정안 짜온 거 가지고 저랑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개인 지도가 이게 두 번이 아니고 이제 세 번이죠. 요렇게 이거는 이제 개인지도 횟수를 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르는 분을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개인지도 하면서 과정안 봐드리는 거죠. 제가 과정안도 수정해주고 공부계획 숙제 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 숙제 막 허걱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력이 많이 향상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제 숙제를 이제 수행하시는 거죠. 숙제 다 한 다음에 다시 2차 개인 지도인데, 이때는 이제 시험 때까지 작전을 짜드리는 거죠. 제가 시험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막 작전을 짜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면은 과정화는 많이 이제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수업 뭐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시험 문제는 오늘 안 드려요. 오늘은 시험 문제 드려도 이게 뭐지 막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한꺼번에 내일 다 드릴게요. 내일 다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영상은 안 볼 거예요. 영상은 안 볼 건데 내일은 영상을 좀 몇 개 보고, 그 영상이 저는 이제 그 2차 시리즈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영상으로 봤던 거를 여기서 과정안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안 만든 거, 그 다음에 요즘 과정안 형식으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기관 사례도 이제 거의 쭉 연결해서 볼 거기 때문에 제 수업을 쭉 시리즈로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 놀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과정안을 연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도 그 기관하고 비슷한 거를 연상하시면서 과정안도 만들고 수업 실현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도 내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과정안 일단 배워야 되니까 막 틀 익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일단 숙제는 내일 나가요. 과제 첨삭 숙제 요거는 내일 나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틀을 좀 익혀야 되고, 내일은 이제 선생님들이 기관 사례 이런 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이 수업을 과정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요거를 좀 과정을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지역으로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보고 기출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완성은 내일 되고, 오늘은 틀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틀 가지고 연습하시고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틀하고 합격생 사례, 기관 사례도 볼 거예요. 틀을 보려면 기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다. 그 과정에 합격생 모범 사례와 기관 사례는 물론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OT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막 설명을 막
친절하게 잘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수업 설명이 여기에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려야 또 선생님들이 아, 지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역별로 좀 이따 양식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틀 형태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실게요. 네, 잠시 휴식하고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